네,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을 이끌어주실 분이고요.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표 막 뒤죽박죽이어가지고. 네. 네, 예상하고는 다르게 나오면은 시장 반응도 그럴 거라고 했는데 시장 반응은 또 거꾸로 나오고. 네. 네. 아, 참 어렵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주요 증시 흐름. 최근에 이머징 마켓은 안 좋다고 한때 외환위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국보다는 수익률이 월등히 또 앞선다는 외신도 나왔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증시는 요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증권 시장 빼고는 다른 나라 시장들이 대단히 좋았었거든요. 10월에 화려한 랠리에 우리나라 시장이 또 소외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동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경제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 주부터는 재료가 별로 보이지 않는 재료 공백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건데요. 여러분들, 경제 지표가 좋으면은 시장의 호재이어야 되는데 시장이 내린다 하는 얘기를 우리 지금 앵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구도를 잡아드리면은요, 큰 그림은 그레이트 로테이션입니다. 가는 방향은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이 풀리는 그 구조가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의 요인은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정책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테이퍼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2주일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이 빨리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을 보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도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증시 동향의 현황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 파란색인데 제일 위에 빨간색이 한 개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증권 시장은 뭐 아주 특이한 시장이니까요. 이 시장을 빼고는 대부분이 조정이고요. 미국의 다우지수가 조금 이례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 주말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보면은 이버닝 돼가지고 대단히 조정 폭이 중간 이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거의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조정이 더 깊어지기보다는 새로운 그 변화의 기류가 보인다, 그렇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일주일 내내 조정을 보이고 지금 조정 신호가 나온 지 12일 됐습니다. 12일 동안의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는 하나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렸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 올랐고요. 다우도 20% 올랐고, 이 어지간한 아시안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대단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올해 하나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외부 요인이다, 외국인이 팔아서 그렇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내부 요인이 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대부분 뭐 기사를 이제 주말에 또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10월 고용 지표가 깜짝 호조를 보였습니다. 네. 연방 정부가 폐쇄되는 셧다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만 명을 비농업 부분에서 넘겼길래, 참 이것도 알 수가 없는 시장이구나 이랬는데. 네. 유동성 지표는 역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죠. 네. 네. 지표들도 한번 또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아주 그 주요한 그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GDP 성장률 수치가 예상보다 급등했다 하는 보도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이고요. 고용 지표도 예상보다 좋았다. 제조업 지표도 예상보다 좋았고요. 공장 주문 등등 다 대부분의 지표가 좋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부분이, 전통적으로 2분기에 지표가 조금 둔화되고요. 3분기에는 지표가 제일 좋은 시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한다 그러면은 미국의 지표의 상승세가 예상보다는 아니고 예상대로 좋았다,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성장률 수치가 그 진도보다는 좀 덜 가는 그런 보도를 여러분들 자주 듣게 되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
그 이상 정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은 더 내놓으라, 더 내놓으라 그러는데 미국의 지표들은 그들의 그 잠재 성장률 수준 정도를 내놓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동향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 지표가 무려 5%로 폭등을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오른다는 얘기는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얘기거든. 또 떨어지는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장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이 또 빠져나가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채권이 대단히 좋았습니다만은 오른편으로 지난 1년 전부터 이 수치가 이 지표가 오르고 있는데 한 달 정도는 조정을 보였었습니다. 테이프링 이슈 때문에 조정을 보였는데 오른편에 가파르게 오르려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시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가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금까지는 달러와 환율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방향이고요. 다른 통화가 다 오르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일 동안에 달러화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항선을 위로 뚫는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유로화와 이머징 마켓 통화는 파란색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여름까지는 미국의 돈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수익성을 쫓아서 움직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페이스를 조절하는 의미 그리고 미국이 워낙에 좋은 의미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미국 쪽으로 일부 유동성이 환류되고 있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강하고 다른 나라가 좀 약한 조정을 보이는 그 기류하고 이 환율 방향하고 같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캐리 트레이드 지표가 되겠는데요. 지난 2, 3개월 동안의 조정 이후에 9월, 10월은 아주 또 오른편으로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오른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변동성의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아랫방향이라기보다는 쉬었다가 올라가는 그 유형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경제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은 뭐 경기하고 반대의 성향이 좀 있죠. 사실 수익률이라고 하는 금리는 정상화를 찾으면서 좀 올라가면서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그레이트 로테이션, 성장형 자산인 주식으로 흘러가는 이것이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전망인데 네. 조금씩 지난 주말에 이제 그런 모습은 좀 보였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단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또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 경제 지표는 좋차하더라도 14일 날 이 제닛 옐런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한 또 청문회도 있을 예정인데 개별 이슈도 좀 묶어가지고 이번 주 미국 증시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네. 재료 공백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의미는 날짜가 정해진 그 재료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 중간을 이제 메우는 것이 정책 이슈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방금 지적해 주신 FOMC 관련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큰 또 정치 행사가 있고 이런 것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다. 그것은 큰 그림이니까요. 그 큰 그림은 유동성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큰 방향의 모멘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의 변화도 조금 크게 움직인 면이 있습니다.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7%, JP 모건도요 4% 이상 급등을 했고요. 메트라이프는 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은행, 정권, 보험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이 유동성과 관련된 움직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만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올랐던 암젠, 그다음에 바이오젠 등등 바이오 업종도 2% 내외의 반등이었습니다. 바이오 업종은 워낙에 잘 가다가 조정 이후에 또 오르려는 조짐이니까요. 또 다른 변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K 스틸요, 철강 관련이죠. US 스틸 철강 관련 4% 이상, 5% 내외의 급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큰 원형 바닥형으로 오른편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편에 FCX 구리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도 2% 정도 올랐는데 역시 연간으로 보면은 큰 원형 바닥형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탈 소재 쪽이 이렇게 움직이구나 하는 그림요. 그다음 그 아래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 에디슨이 무려 17%로 폭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웨이퍼 소재 쪽의 종목인 대표 종목인데요. 오른편에 가파르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도 잘 알고 있는 3M요. 우리의 제일모직 같은 그런 회사인데요. 그 필름 쪽의 회사인데 이 종목도 역시 1.2% 오르면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다음 오른편에 듀오폰과 관련된 종목이요. 이것은 코롱 인더스트리하고 소재 관련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었던 종목이요. 이 종목도 역시 오르면서 이렇게 오른편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다 모아놓고 보면은 메탈 소재나 유화 소재나 혹은 신소재 관련 종목이거든요. 이들 종목이 대단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삼성의 전략 종목군도 역시 소재 쪽이거든요. 세계가 글로벌이 이와 같이 메탈이나 유화나 소재 쪽으로 주목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만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코스피 전략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포인트 또 하회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코스피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황금 분할선을 제가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위에 황금 분할선이 2060포인트에 있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여기서 저항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 지지가 어느 선 정도가 되겠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1970포인트가 역시 황금 분할선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수하고 1970포인트하고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보면은 내릴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으로 보더라 그래도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2주 이상 됐거든요. 12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기간이다.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말 랠리는 있을 것이냐 하는 여부인데요. 한 2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한 사이클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적게는 2060포인트, 조금 과하게 보면 조금 욕심을 낸다 그러면 2150포인트인데요. 제가 지난 2주일 전 정도에 연말까지는 2150포인트 정도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조정을 보이니까 뭐 기대가 줄어들기는 합니다만은 그 기대는 아직까지도 뭐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목별 전략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파니까 시장은 힘들다. 뭐 그런 면이 있죠. 살 사람이 좀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내부의 문제를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정권업계가 어렵고 펀드 환매가 일어나고 투신이 매물을 내어놓고 이런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좀 수습이 되면은 외국하고 조금 잘 따라잡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분위기고 외국 쪽에서 이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우리 코스피도 잘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간 전략 세워봤습니다. 멘토 컨설팅이었고요.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